낙지, 산낙지 2kg고, 이게 14만원치인데, 어우, 씨발, 무는 것 같은데? 팬이 보내주신 거예요. 일단, 불순물만 조금 짜고, 머리는 삶아서 먹고, 일단 잘라야 되겠대. 머리는 일단 잘라가지고, 와우! 눈은 나중에, 예, 삶아가지고 제거해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잠시만요. 탈출한다, 탈출한다. 입은 제거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나중에 제거하자. 예, 유튜브에 킴봉님 잘 먹을게요. 불순물을 짜내고 머리는 따로. 와우, 예, 하디슈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커가지고, 원래 작은 거는 정말 그냥 잘라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탕탕이를 해야 될것 같아. 오, 탈출해. 새끼가 힘이 좋네. 어디서 도망가려고 해? 아니, 산낙지를 2kg씩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히. 낙지를 그냥 먹은 분들이야 좀 있겠지만, 이렇게 클래스 있게 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우. 빨판이 이거. 오우, 쉣. 머리가 너무 크다, 근데. 가격은 14만원치야. 오우, 느낌이 이게 썩 좋지만은 않네. 날 물려고 하지 마라, 임마. 야, 머리는 빠져 있어. 어우. 반찬이 어딨어요? 오직 나의 보양식 건강을 위해서 낙지만 먹으면 되죠. 이 많은 낙지를 먹는데 뭐 반찬이 뭔 필요입니까? 어우. 근데 좀 비리비리한 것 같기도 하네. 이거 만질 수 있는 손질하는 분 계세요? 산낙지를 낙지볶음을 하면 돈 아깝죠. 여러분, 낙지 비싼 거예요. 낙지가 싸구려 음식이 아니야. 어, 도망간다. 야, 눈 잘라놨는데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해? 낙지가 비싼 건데 잘 모르시나 보네.
탕탕이에요? 탕탕탕탕 쳐가지고 부드럽게 약간 다지듯이 해가지고 먹는 게 탕탕이죠 뭐. 잔인하다고요? 그럼 해 먹는 것도 잔인하지. 다 잔인한 거지. 날걸로 먹는 거는.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다 잔인하죠. 응? 조개도 뭐 굴도 날걸로 먹으면 그것도 잔인한 거지. 머리는 데쳐서 먹으려고 해. 머리 질기잖아. 끈적끈적하고 느낌이 네, 좋지만은 않네요. 와, 머리만 해도 엄청나네. 이거 막 움직이고 있어. 이거 봐봐. 어, 머리가 움직여. 근데 엄청 양이 많네. 먹을 수 있긴 하나. 못 먹으면 나중에 뭐 데쳐 먹든지 어? 볶아 먹든지 해야 되겠네. 와우, 양이 엄청 많구나. 가격은 14만원치야? 가격은 14만원치입니다. 라스트 야 나와. 이걸 근데 어떻게 통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좀 질긴데 참 신기하네. 일단 대가리는 좀 삶으로 갔다 올게요. 아우. 대가리는 좀 삶고. 아우. 머리 아프다. 잠시만요. 어? 자꾸 도망가려고 하네. 이거 주딩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좀 잘라내면 되나? 우와. 야, 씨. 됐네. 우후. 와. 닭살 나는데. 칼 어딨어? 닭살 난다 이거. 야, 어우, 빨판 소리 봐 이거. 그냥 이렇게만 탕탕 안 다지고 잘라서 먹으면 되겠지. 탕탕 안 하면 위험합니까? 꼭 탕탕이를 쳐야 돼요?
먹을 건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소리 좀 줄일게요. 낙지 고통이야. 계속 낙지는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어우 이거 근데 안 떨어져. 야, 야 떨어져.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야 좀 걸리겠죠. 그래도 잠깐만 입을 제거해야 되는데 입이 없나 지금? 겨우 이게 입이 끝인가? 어, 내가 이걸 어디다 볼까? 입이 끝인가 보네, 이게. 이걸 불판에 구우라고? 이, 아까운 걸? 이 아까운 걸 무슨 불판에 구워요? 날 걸로 먹기도 아까운 판에. 오우. 여기 입인가 보네. 뭐야? 오케이. 잘라내고. 이걸 근데 언제 장만하냐? 오지네 오자. 레알 오지구요. 이걸 장만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르기도 어렵네. 이걸 내가 칼질도 안 되는 걸 이걸 먹을 수 있나? 내 치아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와. 손이 이거 빨판에 힘 봐, 이거. 작살난다 작살나.
간탕이를 쳐주면서 카르피디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아우. 대구리는 그냥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네. 아, 입이지, 입. 빡시다, 빡시야, 이거. 손질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는. 잡사형님 부럽네요. 그냥 통째로 드실 수 있으니까. 이 통째로 먹으면 어? 손질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이 좀 어? 여러분 이거 막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아, 진짜. 오지구요. 잠시만요. 일단 데친 것 좀 불 좀 끄고 올게요. 어지럽다. 어지럽다. 샤댕이는 떼가지고 매워라. 이거 나 도마를 못 쓰겠어. 도마를 못 쓰겠어. 와우, 작살난다. 와, 작살나. 낙지 탕탕이야. 오, 산낙지를 야야야. 근데 이거 기운, 아니 이걸 장만하면서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아. 어? 기력 차리려다가 어? 장만하다가 힘을 다 쓰는 것 같아. 역시 누가 해줘야 돼. 낙지 손질 잘하는 여성분 있나요?
중국산은 무슨 중국산이야. 팬분이 14만 원을 주고 주문을 해준 건데. 예, 고소하든지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 톡속 음식 가지고, 응? 신고하려면 하십시오. 예, 루스이드님 어서오시고. 이건 내가 이불 제거를 했나보네. 쇼댕이 없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 장만하는 것도 일이고 먹는 것도 일이고 이거는 작살나네 진짜. 장만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맞죠? 장만을 해줄 사람이 없네. 네? 지금 저 비하했습니까? 저 비하하면 예, 변호사 사실 고소 들어갑니다. 내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를 비하하시면 고소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힘들어 힘들어. 이게 그러면 죽은 거겠습니까? 예? 이렇게 죽은 게 이렇게 달라붙어요. 죽은 게 달라붙는지는 잘 몰랐네. 이제 좀 경직이 돼가는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힘들다, 이거. 누가 좀 대신 장만해줄 사람 없나? 빡시다, 이거. 응? 정말 힘들어. 와우. 먹으면서 자르자고요? 그럼 언제 해요, 그러면? 끝이 안 나, 그러면. 와, 이거 진짜. 다 된 거를 먹던지 해야지, 그러면 힘들구나. 통째로 먹는 사람이 아니면. 아니, 통째로 먹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먹긴 못하겠지. 그냥 몇 마리 먹는 거지. 나중에 먹기 힘들 것 같아 이거. 제가 충분히 다져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안 다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빡시다. 빡빡행.
응. 어우, 어지러. 그러게요. 항상 칼을 다룰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 근데 너무 어지럽다. 이제 다 해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많이 남진 않았어. 많이 남진 않았네요. 많이 남진 않았어. 낙지야,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네. 근데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뭐 어차피 사람들한테 먹힐 운명인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먹방도 힘들죠. 먹방이 뭐 언제부터 쉬운 적 있습니까? 뭐 컵라면 하나 먹고 뭐 그런 먹방이야 뭐 쉬울 수도 있겠지. 먹방은 갈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하나에 안 힘든 게 없어. 하츠놀림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같이 형님 500개 또 고맙습니다. 형님 잘 쓸게요. 형님, 아우, 형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형님 꼭, 야, 나와, 내일은 꼭 병원 가세요. 산낙지를 택배로 받을 수 있냐고요? 돈을 주고 주문하면 오죠. 저는 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뽀라워서 오고 뭐 이렇게 뭐 먹을 수 있는 건데 직접 돈 주고 주문을 하시면 산낙지에 이제 산소 포장해 가지고 바닷물 넣어서 그렇게 배송을 하죠. 뭐 추천해 드릴 거는 전 몰라요. 제가 시킨 게 아니어 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뭐 있어요. 국내산도 있고 뭐 중국산도 있고. 아무래도 중국산이 좀 더 저렴하긴 하겠죠. 와, 이거 봐봐, 안 떨어져. 근데 이렇게도 안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꿈틀거리는 건 좀 별로 안 꿈틀거리지? 달라붙기는 아직 잘 달라붙던데 꿈틀꿈틀 좀 거려야 그래도 먹는 약간 느낌적인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말이야. 어우, 힘들다. 근데 이거 이걸 다 먹을 수 있긴 하나. 어우, 야, 좀 쓸려라 좀. 어우,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낙지는 이렇게 뭐 단체 가족끼리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면 그냥 사서 드세요. 장만 해주는지. 공에
녹한 가면 이제 낙지 사면은 다 장만해 주거든요. 거기 가서 사 드시든지 하세요. 야, 힘들다 힘들어. 어우, 이제 다 돼간다 다 돼간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힘내자 진짜 힘내자. 근데 힘을 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뭐 빨리 없나? 없으면 됐고. 이게 장만한 일이 아니,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그냥 한두 마리 뭐 몇 마리면은 금방 하겠는데 2kg가 돼버리니까 이것만 해도 뭐 동네 잔치네. 동네 잔치. 응? 동네 잔치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더 먹을 거 준비하면 동네 잔치지 뭐.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문가 좀 없습니까? 이거는 뭐 진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해주려면 힘들겠다. 이거는 손이 아파 손이 아파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도 힘들 것 같다. 14만원치야? 빨리 좀 건지자. 너무 힘드니까 내 손에서 오래 놀아봐야 신선도도 떨어지고. 이것도 뭐 2분 제거 됐나? 제거 됐나 보네. 머리에 붙을 건지. 근데 데친 거는 모르겠어요. 몇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2kg예요. 낙지 비싸죠. 근데 요새 낙지보다 더 비싼 게 오징어인 것 같아요. 오징어 진짜 쓴맛 주고 막 한 5만원씩 받아 먹던데. 안 잡히니까. 2kg에 14만원 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빡빡하다 이거. 여러분 힘들어요. 진짜 뒤질 거 아니야 진짜. 다음에는 뭐 진짜 이런 걸 전문가를 불러서 초빙을 해서 같이 먹방을 하던가 해야지. 이걸 어느 세월에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원래 빨리 먹기 힘든 음식이라서 언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힘들다. 야우.
두 마리. 이제 두 마리인가. 오케이. 힘든 세월이었다 진짜. 에? 옆집이 뭔 옆집이야? 옆집 있어도 제가 뭐 그렇게 해먹으려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좀 뭐 피해를 준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옆집에도 개 키워요. 강아지 소리 맨날 내가 잘 참고 사는데 뭐 서로가 이해를 해야지. 경찰에 신고 들어가진 않겠지 뭐. 아 힘들다. 아 모르겠다. 대충 하자. 즐기겠는데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와 진심헬이다 진심헬. 여러분들 낙지는 낙지집 가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낙지는 낙지집 가서 드세요. 아시겠죠? 낙지가 느끼하다는 소리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약간 식감이 질겨서 먹기가 힘들 수는 있고, 약간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물릴 수는 있겠지, 많이 먹으니까. 낙지가 느끼하다는 건 내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YU4567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10개 또 팬가이 고맙습니다. 낙지가 느끼하다는 사람도 처음 봐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기름장을 탁 뿌려가지고 참기름을 초장에다 찍어 먹어야지. 아우 힘들다 진짜. 아오아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힘이 빨판이 장난 아니네. 근데 되게 힘들다 여러분. 2kg는 장만하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든 걸로. 진짜 전문가를 초빙 안 하면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그리고 이게 미끄덩 해가지고 빡시네 빡시. 힘 좋은 거 보소. 힘들다 뒤지겠다. 야 대라 좀 정리 좀 할게요. 오 작살나네 작살나.